반갑습니다.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병인 날입니다. 예, 붉은 눈, 예, 범이 나타나네요. 그죠? 예, 범은요, 닭도 싫어하고, 은숙이도 싫어하고, 소도 싫어한다 그러네요. 근데 범은요, 말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고, 돼지도 좋아한답니다. 이 병인 날은요, 불이잖아요. 불하고 이 쇠는 합이된다고 합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 신축이라고 잘 맞고요. 오늘은 붉은 옷을 입고 남쪽으로 가시고 숫자는 2자, 7자를 쓰세요. 온우하고 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지 아주 명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상하, 부기, 기천이 없다. 그럼 뭐냐, 비, 그죠? 예, 이거는 이제 높거나 나쁘나, 낮으나, 예, 부하나 기어, 비나나 이런 예, 기천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분들은 이제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일을 싫어하고 또 임인, 임진, 임호, 임신, 임술, 임자일을 싫어합니다. 교육, 개통, 운수업, 유통업, 방송국, 그죠? 이런데 아주 또 선생님, 이런 쪽으로 많습니다. 혈압, 심장, 화병, 이런 걸 좀 조심해, 욱하는 다이얼지를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들입니다. 자, 오늘 범날 또 이렇게 오늘의 운세 들어갑니다. 범날입니다. 자, 집띠부터 볼까요? 집띠, 범날의 집띠. 하하, 좋은 만남 있네요.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뭔가 매매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오늘 좋은 어떤 행재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를 부르네요. 자, 소띠부까지 탕화살입니다. 역시 오늘 이별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서 만사가 좀 뒤틀린 날입니다. 구설수도 좀 있고 이랬어요. 오늘은 각별히 입을 좀 조심하시고 또 낯선 사람을 좀 조심하세요. 자, 범띠가 범날을 맞았네요. 오늘은 뭡니까? 좋은, 예, 행재수가 좀 있습니다. 뜻하지 못한 어떤 좋은 일이 날아들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오빠야 좋은 예인을 좀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금전이 들어오고 사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들 오늘 뜻하지 않은 좋은 행재수 소식이 좀 날아드네요. 그래서 전화 이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좋은 예인과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고 사업이 되고 성사가 되고 금전이 되고 매매가 잘 됩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도 오늘 아이고 괜찮은 오빠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이 되고 금전이 되고 만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뱀띠 볼까요? 역마살이죠. 그래서 아이고 밥맛이 나갔더만은 예쁜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 좋아지는 그런 날이고 오늘은 만사 형통입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오늘 사업이 불타오르고 금전이 들어오고 매매가 되고 청약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건강도 좋아집니다. 연애운도 엄청 좋아지네요. 밤에 여인이 나타납니다. 자, 양띠 볼까요? 오늘 아주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사업이 되고 매매가 되고 금전이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지네요. 자, 보면 역마살, 그죠? 원숭이띠. 야, 밤에 나갔더만 돈 많은 오빠이를 만나게 되고 사업이 되고 매매가 되고 모든 게 예, 발전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닭띠 원진살 볼까요? 원진살, 야, 오늘 좀 이래, 오늘은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이렇게 좀 조용히 지내라 그러네요. 너무 이렇게 활발히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된답니다. 오늘은 조용히 미래를 기억하는 그런 날 하세요. 자, 개띠 볼까요? 개띠 오늘 행운의 여신이 날아드네요. 매매가 되고 성사가 되고 이사가 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뜻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도 오늘 좋은 만남이 있네요. 좋은 여인, 좋은 예, 남자운이 있고요. 매매가 되고 성사가 되고 금전운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 예, 소망하는 일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예, 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